네, 2017 썬더텍 챔피언스 리그 일반부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여성부에서는 여유로운 버서스와 배수진을 친 이즈미르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결국에는 이즈미르가 골든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악전고투를 보여줬지만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버서스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강 대진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일반부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두 팀을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일반부의 매치업입니다. 일반부 8강 4경기에서는 대구의 컨스터블과 스포트라이트가 맞붙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프로방스 재산보급창고 트레인에서 펼쳐지고요. 대구 컨스터블이 레드진영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팀은 인터뷰를 통해 양팀 간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었는데요.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두 팀이기에 전략을 짜기가 더욱 어려웠다고 합니다. 과연 치열한 두뇌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자, 이어서 지난 16강에서의 두 팀의 전적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박스터와 SJ게이밍을 꺾고 8강에 오른 두 팀, 대구 컨스터블이 2승으로 스포트라이트는 2승 1패로 승리했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두 팀 모두 블루라운드에서의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레드라운드에서의 승률은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편인데요. 과연 이 점이 두 팀의 경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어질 일반부 경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017 선어택 챔피언스 리그 일반부의 두 팀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4강 진출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지 대구 컨스터블과 스포트라이트를 직접 만나보시죠. 자, 일반부 8강 네 번째 경기입니다. 바로 두 팀, 대구 컨스터블 스포트라이트의 10명의 선수입니다. 아, 스포트라이트가 지난번 보였던 피지컬이 팬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나요? 5%가 떴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컨스터블도 그렇고, 아니, 지인들이 좀 많은 팀들이 뛰어와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1주차부터 경기 결과, 예측 결과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다 경기력도 괜찮았고, 아, 물론 대구 컨스터블이 뭐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만, 스포트라이트에도 인상 깊은 장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이걸 아예 그 컨셉으로 팬들은 숫자 화식을 네. 쓰고 있네요. 네. 뭐 그리고 뭐 직관들에게 들어봐도 내부적으로는 거의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허재복 선수가 너무 압도, 야, 잘 그리셨다. 오, 엄청 잘 그리셨는데. 우리가 아는 분 같아요, 이거. 네, 우리가 매주 오시는 분, 그 게임을 등급 관련해서 그쵸. 항상 네. 신경 써주시는 분, 네. 그분 아닌가요? 네. 아, 오늘 양팀 응원이 좋은데요? 아, 파마했다고요? 제 앞에서 머리 얘기하지 마세요. 네. 불편합니다. 아니, 이제는 뭐 이제 그런 의미를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아, 오랜만이네요. 네. 탈락을 했지만 이 어떤 열기를 이제 그렇죠. 관객석에서 보여주고 있는 약간 열정적인 느낌으로. 네. 네. 근데 사실 객석에서 이런 거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격투기 선수 느낌이거든요. 네. 약간 다른 느낌이고. 아, 김경섭 선수 여자친구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 봐. 경섭이 아니라고 소리를 치는데요? 오, 네. 라는 소리가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네. 소리인데요. 네. 아, 응원은 하지만 아니, 근데 박정환에. 아, 그러네요. 네. 내 짝이잖아요. 아, 전짝. 예? 전짝. 나의 전짝.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오늘 이 10명의 선수들이 아, 각각의 뭐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자신감이 네.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자체에는 좀 평평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허재복 선수의 존재감이 워낙 좀 센서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기록이 18라운드를 했는데 킬퍼데스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한 100라운드 이상 해야 이제 그게 의미가 좀 있는 거라 딱 냉정하게 봤을 때 18라운드를 소화했는데 무려 20킬을 했어요, 허재복이. 그러니까 킬퍼 라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0.78? 킬 라운드 퍼 킬 기준이 그러면 데미지를 한 라운드에 한 70% 정도 넣어준다라고 계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근데 허재복 선수가 18라운드에 20킬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3세트까지 소화를 한 스포트라이트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백영재 선수는 30라운드에도 25킬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12라운드를 더했는데 5킬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일단은 수치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할 말이 있다고 네. 얘기하는 건 서정석 선수도 있습니다. 서정석 선수가 킬과 어시스트를 더한 그 숫자가 가장 높은.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숫자를 한번 보여주는데 언급해 주신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허재복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무래도 허재복 쪽에 장면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대결이 아마 대우 컨스터블의 허재복, 스포트라이트의 배경제 싸움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한데다가 말씀드렸던 서정석 이런 오픈해주는 이런 역할에서도 많이 좀 킬에 가담하는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뭐 95대 5로 많은 팬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격차가 날 것 같진 않고 네. 굳이 평가해 보자면 컨서브리어 6대 4 정도 좀 유리한 감 없지 않아 있어. 앞선 경기를 좀 보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제일 이제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남우석 선수 킬 퍼데스가 0.61인데 네. 킬 퍼데스를 이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보시면은 18라운드인데 8킬을 했어요. 그렇죠. 18라운드 동안 8킬을 했다는 거는 거의 숨만 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이서 게임을 한 거예요. 네. 거의 그러니까 나무석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까고 있어요. 네. 아니, 네. 이거는 정말 네 명에서 게임을 해서 지금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 나무석 선수가 어쩌면 오늘 만약에 컨스터블이 힘들어지거나 만약에 지게 된다면 나무석 선수가 어쩌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석은 오늘 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거의 열지 못하고 눕는 장면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 숫자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스포트라이트에는 분명히 이 5%가 나왔는데 그 5%도 1-1-1씩 나눠가는 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선수 한 두세 명 있어요. 여기도 이제 김명우 선수 0.591 더 났거든요. 네. 그 여긴 좀 더 심각한 게 라운드도 대단히 많았어요. 네. 30 라운드를 했는데 13킬 했어요. 김명우 선수, 김명호 선수.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도 거의 3세트 가는 동안 숨만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 팀의 아킬레스 건들을 지금 안고 플레이하는 양 팀의 두 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그러니까 에이스 대결은 백영재가 저 허재복을 얼마나 잘 커트를 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약간 저 김명호와 나무석이 얼마나 더 화장실을 자주 가느냐. 이런 게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리더기 때문에 그 장면들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분명 김명호 선수가 왔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3전 2선승 대 프로방스부터 양 팀의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 팀의 준비된 1세트 프로방스 경기 일반부 경기 8강 네 번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숫자 차이가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 그 지지율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초반의 장면들 대부분 반대편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네. 성공리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담률에 비해서 킬이 좀 낮게 산정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혹시나 이 두 팀이 한 번의 고비를 뛰어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역시나 다시 언급드리면 양쪽의 스나이퍼 에이스들 네. 이 둘의 어떤 격차에서 초반 라운드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허재복이 이제 부지런히 자신의 그 효율적인 그 샷을 더 증명해 내기 위한 초반 빌드를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롱 쪽에서 이제 미사일 설대 쪽에 설대포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 빠져서 다시 이제 해처모여를 했는데 해처모여 하는 상황이 이제 맵을 좀 넓게 쓰고 상대방을 좀 뒤쪽 라인으로 밀어내겠다라는 네. 의미의 지금 콘스타블에 지금 오던데. 기본적으로 뭐 매번 지금 요즘 이번 시즌 들어와서 이제 프로방스 중계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센터 쪽에 대한 집중 공략보다도 센터 쪽을 비워놓고 양각을 이용하는 플레이를 좀 많이 요즘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콘스타블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퍼져서 A와 B 쪽 흔들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센터를 건드려주는 네. 뭐 상업박스 뒤쪽도 먹기 전에 숏 작업을 먼저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재복의 폭이 중요해요. 자, 안쪽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면 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위쪽 대기! 아, 이거 완전 못 쳐져. 근데 김경섭 이거 못 나가면, 이거 못 나가면. 김경섭! 야, 이걸 긁어주네요. 아, 이건 움직임이 진짜 좋았네요. 샷도 샷인데. 아, 본인이 아마 쏘면서도 놀랬을 거예요. 네, 와, 이거는 진짜 샷 썼어요. 움직임이 진짜 좋았습니다. 네. 자, 숫자 한 명을 끊어주면서 숫자를 맞춰주긴 했습니다만 이미 C4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그 미사일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미사일 뒤쪽 뒷골목 방향으로 진입할 준비라고 했습니다. 허재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허재복이 이거는 월락 처음에 보여줬던 허재복의 컨디션이라면 이거 안 뺐어요. 아 이거 너무 놓쳤죠? 아이고 이거 약간 욕심이었는데 허재복. 아 뒤쪽에서 하지만 이인재 선수 일단 한번 끌어줬고요. 뒤쪽 한 번 더 정규 10발 싸움. 오! 아, 이거는 허재복이 굉장히 선수들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이게 왜냐면 허재복 선수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그 남아있는 김경섭 선수, 물론 김경섭이 잘 뚫었기도 했고 이번 1라운드는 김경섭 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닐 정도로 좋은 장면이고 허재복은 사실 지금 완전 큰 실수한 건데 남아있는 이민재 선수였나요? 이민재하고 김경섭이었나요? 네, 둘이요. 네, 둘이 사실은 너무 잘해준 거예요. 네.
다시 뭐 1라운드는 김경섭이 다 했죠. 네, 네. 네, 쇼트로 낼 때 그 두 번째 킬 헤드 꽂았던 거에서 굉장히 많이 기울었고 허재복도 그 전에 너무 잘 맞았던 거 기억이 있다 보니까 한 발 안 맞아서 접었어야 되는데 욕심부리다 잡힌 거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졌으면 허재복이 이거는 많이 컸죠. 아, 교통사고 났네요. 네, 서정석이 역으로 이제 저 던졌는데. 네. 아, 이거 제대로 이거 재미. 특히 블루 쪽에서 이렇게 위폭으로 재미를 보면 진짜 짜릿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진입하는 대우컨 스타블 입장에서는 기운이 좀 빠진 채 두 번째 라운드를 가동하고 이거, 있습니다. 이게 풀뱅을 지금 네 개나 들고 보니까는 롱 쪽으로 플래시뱅 던지고 비롱 뛰는 작전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 명이 잘린 게 큽니다. 이게 숫자가 좀 뒷받침이 돼야 원래 이 오도가 탄력을 받는 건데 이거는 빡끈 애매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박스 쪽에 지금 우빡 들어갑니다. 오른쪽 박스 쪽에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허재모 하나 끈끈 들어와 살짝 위험하죠? 와, 이제 이거는 빠져도 되는데요? 이거 왜냐면 허재복이 지금 센터 쪽에서 백업 가는 선수를 잘라낸 거라 허재복이 삐롱 쪽에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테 또 시도 들어가도 되는 그림이에요. 허재복이 진짜 잘 잡은 겁니다, 이거는. 근데 데미지를 좀 많이 보는데요, 나머지 선수 이민재 선수. 아, 근데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들어가. 아, 난 체력발을 지금 봐가지고. 네. 아, 허재복이 잘라내고 저는 빼서 비로 로테이션 해도 된다 라고 판단했는데 체력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 모릅니다. 네, 이게 지금 체력도 들어왔죠. 야, 이거는 힘으로. 네. 네, 확실히 에임은 샷감은 좋네요. 컨스터블이. 자, 하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3명이 끊겼습니다. 설치해야 돼요. 지금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3대2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설치부터 해야 되고. 네, 설치를 하게 되면 체력이 없어도 이거는 그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가면 또 폭이 없네요. 아, 그리고 허재복의 위치가 백업 라인을 보고 이제 백업이 됐을 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자리가 될 거라서 허재복 때문에 많이 유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 피솔로 헤드를 내버리네요. 네. 와, 마치 스나처럼. 네. 아, 스나 앞에서는 뭐 전혀 체력 소용 없죠. 아. 두 번째 라운드 이어서 따내고 있는 대권 스타블. 네, 1라운드 허재복을 좀 무리하게 냈지만 확실히 콘서블의 가장 그 힘은 허재복과 이민재의 그 양스나. 굉장히 안정감 있습니다. 중요할 때 위치 선정해주고 잘 끊어주고 있고요. 네. 아, 근데 김경섭이 1라운드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맞아요. 김경섭이 그렇죠. 너무 잘했죠. 네. 그 사실 두 번째 라운드에 김경섭 선수가 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이 갈 정도로 김경섭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물론 나무 센터 너무 빠르네요. 좋아요. 오더 좋아요. 와, 양동 좋아요. 양도. 그리고 양동의 연계. 야. 네, 양동의 플래시백이 지금 팀 풀백을 먹었는데도. 팀플백을 안 먹은 선수가 뒤쪽에서 받쳐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좁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좋았던 게 풀뱅을 침투하는 그곳만 막은 게 아니라 A쇼 백업 라인에 풀뱅을 던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허리가 끈게인 수비가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 팀도 멀게 했거든요. 네. 동기여 이제 다시 한다는 거죠? 네. 서정석은 계속 자신의 숫자 평균은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끊어졌습니다만 자, 이번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도 없어요. 장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네. 한 명 투어벼! 아~ 잘해요. 이게 사실 16강만 봤을 때는 네. 이변이다 이랬지만 그날의 경기도 곱게 봤을 때 좋은 장면이 많았고 오늘도 전술 짜는 거 보면은 콘서블이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거 잘하면은 그... 4강전은 크로스였죠? 각자 윗단에 있는 팀하고 붙는 거잖아요. 진짜 우측 트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측 트리 이 정도면 와, 이거 경기력이 너무 좋은 게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앞에 플레이와 뒤에 플레이의 개연성이 정말 이 팀의 밸류를 평가하는 잣대다라는 얘기를 또 종종 드리는데 콘스터블이 사실 그동안 왜 대회에서 그 멤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해석이 너무 좋아요. 맵에 대한 숙성이 언제 되느냐 문제겠죠. 이제 네.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간다. 플래시백을 지금 다 수들고 있는 대권서울 무려 6개입니다. 이거 같은 호도 나올 수도 있는 게 중앙 클리어하는 최근 메타 안에서 이런 식으로 풀뱅을 양쪽 던지고 위에 한 명 잘렸고 이거 브리핑이 안 됐어요? 아 이게 좀 더 해줬어야 됐는데. 자, 미사일 지정 완료 때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왜 안 가죠?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아, 너무 잘하다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쇼 쪽에서 지금 너무 머뭇머뭇한 사이에 롱 쪽에 가줬어야 되는데 롱 쪽에서 기다리는 플레이 하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엇갈려 버렸어요. 이러면 호흡을 골라야 됩니다. 네, 이게 한 명 잘리고 나서 약간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게 지금 폭이 없어서 네, 그리고 이게 스나다 보니까 이민지하고 허재복이 치스나다 보니까
타자들이 속도감을 올리기에는 그 에임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뛴 것 같아요. 이거는 허재복이 한 명 끊어주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네요. 지금 당장 하능에 대해 몸을 내놓는 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안쪽에 눈을 멀게 하면 허재복이 영역을 좁히면서 한 명을 잘라내는 이 방법만이 좀 유일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숫자를 맞추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컨스타블이 지금 아까 양동을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플레이가 지금 사실상 먹히지 않게 됐고 두 명의 숫자를 스타로 배치하면서 속도감을 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명! 아 김정석 잘했어 잘했어. 근데 허재복이 하나 떴고 아래쪽 머리! 머리! 잘했어. 오! 이거 2m 뒤에! 말 안 내렸어요. 말 안 내려. 자 당신 12초! 자 위치잖아요. 위치잖아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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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위치잖아요. 위치도! 이거잖아요. 아 이민재 위치 선정이 이게 절대에서 잘렸을 때 백업할 수 있는 공간. 아 이거는 약속된 플레이였어요. 야, 근데 진짜 잘한 게 저는 스나가 너무 잘하게 됐지만 저는 김경섭 선수의 그 진입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김경섭 선수가 롱 쪽에서 바로 꺾으면서 숏 쪽 바라보면서 들어가면서 쓰레기통 있는 선수 바로 잡았거든요. 와, 야 근데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진짜 잘 썼어요. 남아있는 플래시빙 두 개와 두 명의 스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라운드는 어렵게 됐는데요. 이미 진입하는 와중에 서준의 선수가 끊겼고 포로 한 명 날아가면서 두 명 남았습니다. 아니 뭐 4-1 정도면은 콘스터블 입장에서 만족할 만하죠. 네. 아 특히 이제 블루 진영에 대해서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드렸었는데 아 지금 이 수비 상황에서 4-0이거든요 지금. 야, 상황 제가 봤을 땐 추석 연휴 때 연습 많이 했어요. 콘서블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티가 지금 여러 장면에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사실상 1세트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무기력하게 지게 되면 아 이게 2세트까지 영향을 분명히 미치거든요. 네. 네 보통 이렇게 대회 경험이 오프라인 경험이 많지 않은 팀들은 흔들려요. 야 이거를 끊긴 끊네요. 어? 이건 아니겠죠? 설마? 이거는 에이, 설마요. 1대 4 세이브가 되는 건데 이거는 폭! 그 위치 봤습니다. 아네. 자 김용호 선수가 일단 끊어주면서 아 결국은 김용호 선수가 마무리졌습니다만 1대 4 힘 빠질만한 전반전이 됐습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후반전에 가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회 경험치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 흔들릴 법도 하거든요. 이런 장면 한번 겪고 나면. 근데 그 사실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변수는 이걸 극복해냈을 때 오는 심리적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확 올라 버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그냥 한번 여기서 좀 스포트라이트 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후반전 좀 험난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래 동안 뭔가를 좀 풀어내야 되는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아, 이 두 명이 쓰나 오늘 너무 잘해주고 네. 역시나 또 이제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미녀 두 명이 아니, 경기 전부터 응원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경기력으로 보답하고 있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관계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선수들 여자친구더라고요. 사랑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네. 아 그쵸. 그건 못 봤네요. 네. 자, 하트는 맞습니다만 네. 자 이제 태권석을 자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아 일단은 뭐 그런 뭐랄까 굉장히 깊은 응원을 받아서 그런지 네. 전반적 굉장히 컨셉을 잘 풀었거든요. 이게 또 저희가 보면 알거든요. 형식적인 치어풀과 마음이 담긴 치어풀 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응원이다. 맞아요. 이건 진심이다라고 네. 강조되는 치어풀이었어요. 아예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네. 네. 사랑이었다고 그렇죠. 저희가 느껴졌습니다. 그 아니 감정이. 저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뭐 남자친구가 저렇게 잘하면 네. 뭐 뿌듯하잖아요. 자랑스럽고 연예... MVP 받으면은 이게 직결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금전적으로도 네. 네. 내가 이렇게 응원했으니 이 MVP 금액의 일부는 내 거다. 라고 이제 소유권을 또 이제 밝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죠. 혼자 네. 하는 건 없어요. 또 이게 상금이 이제 어쨌든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면 또 상금이 규모가 달라집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영원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거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 들어서는. 네. 아니 뭐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전반전 4-1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후반전 경기 준비 끝이 났습니다. 스포트라이트와 컨서블의 경기 이어지는 후반전 전해드립니다.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만약에 휩쓸리고 끝나버리면 네. 아 이거 스포트라이트 오늘 글쎄요 뭐 다음 라운드는 커녕 뭐 여기까지 올라와서 자신의 피지컬에 대한 자신감도 확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야, 네 명이? 네 이거 속공을 네.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자리 잡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이제 컨서블 위주로 중계가 됐는데 사실 스포트라이트에
저는 서정석이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게 점수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어쩔 수 예. 없었어요. 근데 서정석이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되게 양질의 키를 많이 올렸었거든요 전반전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서정석 확실히 좀 좋은 선수다. 이런 느낌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장면이 나올까요? 한 명 끊기고 한 명 대기 2층 아. 하지만 바로 백업입니다. 양동이었는데 네. 양동이었는데 지금 양동 치고는 사실 아 이러면 이게 다르죠. 아 이거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는 건 좀 아니었는데 키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약간 와 민재는 무슨 와 진짜 잘 썼습니다. 이거 애매할 수 있는데 폭 이게 네. 폭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보시면은 박스가 두 개 있는데 박스 쪽 플레이를 하다 보면 저 박스 신경 쓰다 보면 이민재가 이거를 아니 이걸 근데 전주시겠대 알죠 위치 알죠 위치 알죠 시간 플레이 자 7초 6초 플레이 이거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야 결국은 와 이민재 이거를 이렇게 풀어버리네요 아 이민재 와 이민재 두 번이 그 전에 이동할 때 피스톨로 해다 하나 그 다음에 들어 TRG로 두 방 장성복이 마지막에 마음을 줬지만 그 다리를 이민재가 놔줬어요 아 이거 말리겠는데요? 아 왜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박스 아이고 옥종원도 놀랬죠 옥종원 많이 말렸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사실 레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많이 말렸죠 네네 아 근데 뭐 박스가 두 개 있고 좌빡 우빡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사실 박스 플레이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입장에 쇼 쪽에서 진입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에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의 문장이 채 완성이 되기도 전에 이민재가 진입해서 바로 잡고 박스 잡고 오른쪽 박스 잡고 설 때 잡은 거거든요. 야, 근데 이민재 제 샷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이런 유사한 장면을 전반전에서도 만들었었거든요. 네. 레드로서 네. 이민재가. 아니, 근데 사실 롱 쪽이 한 명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박스에서 몸을 내놓고 수비할 이유가 없었는데 잔여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몸을 내놓고 견준 거거든요. 근데 그 찰나를 이민재가 두 발로 두 명을 넘겼습니다. 네. 와, 아직 진짜 잘 썼어요. 이민재 오늘.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허재복 그 이상의 플레이를 몇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이제 16강 경기가 허재복이었다면 오늘은 이민재다라고 할 정도로 네. 너무 좋았는데 장성복이 이거 버텨줘야 되는데요. 체력이 없어도 자 연이어서 이제 백업이 찾아왔습니다만 백영재에게 결국 이민재가 누웠습니다. 백영재 지금 되게 영리했죠 플레이가 네. 지금 네. 아니 장성복의 위치를 알자마자 오른 왼쪽 어깨를 은폐를 하고 은폐를 하고 그 다음에 때린 거예요 저쪽을 진짜 영리했어요 백영재 선택지만 자 조탄 놓치자마자 나무석의 접는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영역 자체를 다 뺏겼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예 뒤로 나오면서 약간 꼬입니다 삭히고 있습니다 아 영상 이걸 또 패스 돌아가 있죠 뒤에서 나무석? 나무석 백업 좋았어요 2대1 싸움 됐어요 네 백업 좋았습니다 위치 알고요 위치 체크 네. 서정석과의 대결 아 이거 장성복이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아, 장성 끌어줄게 여기서 뒤에 아~ 뒤에 장성복 와 아 이번에도 장성복이 후반전 연이은 마무리를 통해서 결국 이건... 여섯 번째 스코어를 얻어내면서 첫 번째 세트에 대구 컨스터블이 잡아냈습니다 야 오늘 진짜 대박이네 와 컨스터블 세네요 이게 아니... 누구 하나야 되는 게 아니라 와 잘합니다 아 잘하네 진짜 잘하네 아니 또 나무석도 오늘 사실 전반전 내내 좀 또 숨만 쉬길래 아 더 이상 얘기하면은 좀 약간 혼자 혼날 약간 왕따 분위기 느낄까봐 얘기 안 했거든요. 후반전에 위닝 포인트를 찍었던 그 플레이 너무 좋았어요. 남북 선수. 자 반면에 그런 안 좋은 느낌을 보였던 선수까지 올라왔었던 컨서브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는 본인이 자랑했던 지난번 경기에서 날아다녔었던 피지컬 그게 나오지 못하고 연이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이게 백영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빈정이 상할 것 같은 게 뭐냐면. 4명을 B에 배치하고 A로 혼자 갔던 미끼의 배경재가 A에 했던 2명을 끊어줬음에도 B로 들어갔던 4명이 그 소수에게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재 입장에서 보고 있었을 때 많이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번 라운드는요. 자, 점점 서로를 이제 기대해야 되는 그런 두 번째 세트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컨스터블이 6대1 완벽한 세트를 만들어내면서 먼저 1세트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